You sign the subject part of sentence. 문장에서 주어 부분. 맨 앞에 문장의 주인이 되는 부분에는 I를 쓴다. Use me in the predicate part of the sentence. 동사 부분, 서술어 부분에는 me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 주인이 되는 자리가 아니면은 me를 쓴다 이 말이에요. Name yourself less when talking about yourself and another person. 너 자신의 이름을 나중에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는 상관없어요. 나와 선생님은 학교에 간다. 이게 한국어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앞에 오든 선생님 앞에 오든 상관이 없는데, 영어로는 선생님과 나는 이렇게 써주는 게 좋대요. 이렇게 써주는 게더 안정적이고, 더 뭔가, 괜찮아 보인다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I have a dancing part in the show. 나는 쇼에서 춤추는 부분입니다. The teacher helps me learn the steps. 선생님이 나를 도와줬어요. 뭐 하는 거를? 스텝을 배우는 거를. Write I or me to complete each sentence. 여기 아까 말했던 1번에 그 예가 나와요. Isabel and 문장의 주어죠, 주인이죠. I are trying out for a plane. 이사벨과 나는 연극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이사벨 먼저, 나 먼저 안 써주고 이사벨 먼저 써줬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The director calls me. 왜냐면 동사 부분이 나왔으니까. 감독은 저를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이사벨 wishes 어떤 부분이에요? 동사 부분이니까 뭐죠? 한번 해보고. 이사벨은 나에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래줬습니다. Pretty am so nervous. 나는 너무 긴장돼. 주어 부분인지 서술어 부분인지 보고 써보는 거.